오늘 출발하는 배상문과 이대한 선수 네. 각각 9언더파 10언더파로 최종 라운드를 출발하겠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국내 무대 국내 대회 출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코튼과도 무난히 해놨고 지금 무슨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PGA투어에서 2013년, 14년 두 번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한참 경기력이 좋을 때 국내 들어와서 또 이 신한동에 프레젠트 한국 오픈 이런 데서 우승을 했죠. 그렇죠. 대한 사람 대한으로 우승컵도 대한으로 네. 위대한 여정을 떠나는 이대한 선수입니다. 네. 네, 이쪽이 오히려 괜찮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이대한 선수는 그린 주변에서 퍼터를 쓰면서 숏게임에 아주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어제 후반 홀에서 한 14번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린 적중률이 100%였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내내 74%의 그린 적중률을 보이고 있고 72.2%로 나오네요. 전체 6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네, 저 위치에서는 뭐 여기가 이쪽으로 칠 수밖에 없고 이쪽이 안전합니다. 너무 기타적으로 치면은 오른쪽으로 좀 밀릴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승에 대한 목표만을 생각하진 않아야겠다라고 이번 대회 이만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배상문의 버디 시도. 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규민 정가람 선수도 좀 긴장해야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두 자릿수 언더파로 올라서는 배상문입니다. 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두 개 홀에서 한타를 줄이고 파5 홀에 들어선 배상문인데 네, 저기 보이는 페이웨이 끝에 왼쪽에 벙커가 보일 거예요. 그 벙커를 보고 티샷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 때문에 왼쪽에 그 페널티 구역 해저드가 안 보이거든요. 네. 튀는 양이 좀 네. 많아 보였는데 오른쪽으로 깊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배상문 선수의 두 번째 샷인데 그 카트 도로 네. 앞쪽까지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PGA 투어에서도 티샷 정확도가 한 72% 되는 선. 문제는 이 세 번째 샷도 거리가 꽤나 남아 있습니다. 네, 약간 오르막 경사인데 오른쪽으로 많이 휘는 샷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 올리는 것도 참 잘한 샷이죠. 그러게요. 네. 어려운 위치에서 일단 그린에 올리는 배상문이네요. 네. 없는 선수예요? 네, 다들 골고루 뭐 잘 합니다. 멀리 치고 똑바로 치고 아이언도 잘 치고요. 다시 3번 홀의 배상문. 이대한과 배상문이 과감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성공하네요. 그래도 파5에서 점수를 줄이진 못했어. 저 페어웨이 폭이 22m밖에 되질 않고요. 약간 내리막 경사도 가지고 있고. 이 페이드가 걸리질 않아서 왼쪽으로
곧바로 가는 골이 나왔습니다. 네. 배상문 선수도 아마 그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발끝 내리막 라이가 심해서 전체적인 풀스윙 100% 힘이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거리는 좀 넉넉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미스에 대한 확률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거리 92m고요. 네, 이렇게 몸을 다 쓸 수 없는 라이거든요. 오, 굿샷이에요. 잘 쳤습니다. 오늘 배상문 선수가 약간 뭐 샷이 흔들리다가도 또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담이 되는 이규민의 파펫. 라이 약했어요. 좋았는데 네. 약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선두권이 요동치겠습니다. 이규민, 김백준, 이대한, 전가람 선수가 공동 선두예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전가람 선수는 저기서 버디 확률이 꽤 높은 퍼트거든요. 예. 일단 전가람의 퍼트 이전이기 때문에 배상문도 공동 선두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오, 됐어요. 아, 투어에서 10승을 노리는 배상문이 공동 선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선수들의 우승 경쟁 승부는 지금부터네요. 네.